네, 진보당 대변인 손솔입니다. 오전 브리핑 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생 토론회가 아니라 대통령의 불법 관권 선거운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민생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일산에 이어 어제는 수원을 찾았습니다. 뒷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로만 골랐으니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장관들이 힘들겠다는 차마 들어주기 민망한 윤비어 천감한 반복 재생될 뿐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진행되는 행사 그 어디에도 민생과 토론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정부 치적 홍보와 민망한 대통령 찬양만 넘쳐날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거부한 지 무려 1년도 훌쩍 넘었습니다. 언론은 피하면서 이런 거짓 토론회를 이어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4월 총선을 겨냥한 행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일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뻔뻔스레 공언한 바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꼴입니다. 대통령은 어제 고율의 반도체 세액 공제 비판에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응수했는데 지금 수도권 곳곳을 훑으며 가짜 민생 정책으로 호도하는 대통령의 행보야말로 거짓 선동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진두지휘하는 불법 관권 부정선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김건희 모녀 주가 조작 수익 23억, 김건희 수사하라 더 크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종합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 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주식 거래로 23억가량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명백한 이익을 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건희라는 이름은 수시로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주가 조작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의 컴퓨터에서 김건희 파일이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심지어 범죄로 상당 이익까지 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모녀 주식 23억 이익, 윤 대통령 정말 몰랐습니까?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가 오히려 주식으로 손해를 봤다는 변명은 거짓말이었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할 이유가 한둘이 아닙니다.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김건희를 수사하라 정당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구청장이 있는 서울 송파구와 서대문구에서 진보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수사 중인 범죄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되기까지 했는데 그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여당의 인사들은 행정력을 남용해 김건희 방탄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국민적 외침은 더 커질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